또 수비 시에는 조금 전에 반도영 선수처럼 이렇게 수비에 가담을 해주는 그런 좋은 장면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 유영아 잘 빠져나옵니다. 네. 유영아. 자, 유영아. 네, 잡아놓고 반대편! 자, 지금 혼자 상황! 수비 클리어링! 아, 정말 골라인을 어떤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네,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 원터치로 박스 안에 들어오는 과정이 너무나도 좋았고요. 네, 그리고 저 이제 패스를 시도했지만 김소희 선수가 넘어지면서 네. 이것이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않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태클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네, 저런 장면에 있어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중앙에서 혼전 상황 김소희의 패스 그리고 중앙에서 장창 왼발 슛! 오른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아, 장창 선수 정말 센스 있는 그런 슈팅 장면이었어요. 네, 다시 네. 보실까요? 이 장면. 자, 그대로 한번 왼발에 얹어봤던 장경민 대박 멋져. 네. 아 정말 대박이었어요. 저 헤더는 정말 자 김소희의 오른발 슈팅 크로스 아 골포스트를 맞고 나옵니다. 굉장히 아, 기습적인 네. 슈팅이었는데 저는 권혜미 선수가 크게 반응하지 않길래 아웃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방향이 조금 많이 틀어진 줄 알았거든요. 네.